자, 개발자 노트가 새로 떴는데요.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 한번 보고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 한번 더 키울까? 네, 요번에 장비 무료 해제권이 나옵니다. 요거 옛날에 진짜 한 1년 됐나 이 얘기? 진짜 오지게 오래된 얘기인데, 네, 이제 월별로 10회가 공짜입니다. 매월 1일에 초기화되고요. 다시 10번 또 차감되고 쓸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장비 해제권 아니요.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풀 때 장비 해제로 할지 아니면 토파제 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문 나오면서, 하여튼 저 이거는 이제 유저들한테 굉장히 좋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너무 느끼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긴 한데요. 네, 10번을 전부 다 쓰면 이제 토파제로 써야 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이제 10번이죠. 한 달에 10번씩 이제 많은 분들이 덱을 좀 바꾸면서 좀 실험도 이제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변화해서 꽤 아껴버리면 답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 두 번째는 세나, 세븐아시 월드 변화. 이제 약간 요거 몽길이랑, 몽길 하신 분들 아시는데, 몽길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좀 8형지, 9형지, 10형지 이런 식으로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영지 아이콘, 예, 이런 식으로 바뀌고. 네, 월드맵이 이렇게 나오고요. 1형지부터 해가지고 13형지까지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뷰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제. 음짤이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여튼 요거는 그닥 쓸데기는 없죠. 쓸데기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규 형지가 나온다는 거. 천상의 계단. 13형지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요게 진짜로 거의 대규모 패치급인데, 이제 나왔죠.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고. 특별한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13년 전에 특별 아이템 획득할 수 있다고 하지. 조형 장비 재련, 일반 영웅, 일반 옵션 변경.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 두 개. 그냥 새로 이제 또 나오는 건데. 조형 장비 재련부터 보면요. 아, 뭐니, 무슨 소리야. 일반 옵션 능력치 향상.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격의 가격이 30짜리를 들고 있었어요. 30짜리. 근데 이걸 300으로 만들 수가 있다니까? 대신에 이제 플러스 5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거 만들려면 이제 골드랑 이제 특별한 아이템, 이제 새로 추가될 아이템인데 요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공격이 낮은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공격이 플러스 5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긴 한데, 어쨌든 요거 나온다고. 그 다음 일반 옵션 변경권. 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약공 이제 20짜리가 있어요. 약공 20짜리가 장비, 전용 장비가 있는데, 요게 만약 공격력, 요런 옵션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방어력이다, 공격력이다,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지. 방어력, 생명력 이런 거 바꾸고, 그 다음 이제 30 수치는 이제 랜덤으로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 요거는 이제 0강부터 5강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수치가 바뀌는 거는 다 할 수 있고, 이게 향상시키는 거는 이제 플러스 5강이 되는 거지. 네. 이게 이제, 요게 각각 차이가 있어요. 요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특별한 아이템은 이제 13형제에서 획득 가능하다는 거. 13형제가 나오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일단은 뭐 장비 무료 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 이번에 개발 점수로 나왔는데, 빠른 시간 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안녕!